또 이렇게 점프를 하는 데 있어서 체력소모가 많다고 볼 수 있죠. 그렇습니다. 양쪽의 경기 오리온스의 공격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일영이 멀리 나와 있습니다. 전준범이 강하게 압박하고 있고요. 좌측에 조잭슨, 이승현, 샷클락 8초, 7초, 6초. 김동욱 돌파를 시도합니다. 슈팅하지 못했고 공을 놓치고 말았습니다. 근데 지금 아무래도 오리온 입장에선 포스트에 지금 높이가 밀리는 상태거든요. 1, 2차전에서 포스트에 위를 점했던 오리온인데요. 상당히 포스트에서 밀리면서 볼이 지금 외곽으로 도는 모습을 지금 처음 공개해서 볼 수 있어요. 네. 오늘 경기 첫 번째 공격을 턴오버로 장식하고 있는 고양 오리온. 울산 모브스가 공격을 시작합니다. 양동근 쏘기 전에 휘슬이 불렸는데요. 네, 지금 크라크 선수와 양동근 선수의 2대1 플레이거든요. 양동근 선수가 2대1 플레이에서 상당히 강한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네. 지금 첫 공격에서 바로 2대1 플레이에서 파울을 만들어냈어요. 그렇습니다. 아, 제트 선수가 잡았죠? 조잭슨의 반칙. 공격권은 계속해서 울산 모비스입니다. 함지훈 아이라 클락 밀고 들어갑니다. 이승현과 대결 아이라 클락 바운드 패스 턴오버입니다. 조잭슨 빠르게 치고 나왔습니다. 허일령 탑에서 쏘지 않았고 우중간을 봤습니다. 반대편으로 좌중간 허일령의 석점 빙글 돌아 나옵니다. 아, 지금 거의 들어갔다 나왔네요. 네. 함지훈 최근에 함지훈이 보여주는 어시스트는 참 순도가 높잖아요. 그렇죠. 가드를 능가하는 그런 어시스트 기록으로 나오고 있죠. 네. 양동근 벗겨내고 좌측에 전준범 돌파할 때 반칙입니다. 아, 지금 그 모비스 선수들의 움직임이 상당히 지금 빨라 보여요. 경기 초반인데요. 네. 샷클락 4초를 남겨두고 아쉬운 반칙을 범했던 김동욱이었습니다. 볼 반대편에 있을 때 저 정신을 놓고 있으면 상대에게 저런 찬스를 만들어줄 수가 있거든요. 항상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겠어요. 그렇군요. 함지훈이 쏩니다. 길었습니다. 리바운드 허일령이 잡았습니다. 아직까지 양 팀이 득점을 성공하지 못하고 있고요. 장재석 함지훈과 대결합니다. 장재석 톱샷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함지훈이 강한 수비를 보여줬고요. 양동근이 들어가면서 레이업 득점. 오늘 경기 첫 번째 득점 양동근 선수가 기록했습니다. 네, 지금도 잭슨 선수가 수비하고 있는데 베이스라인 쪽으로 몰았거든요. 그것에 반대편에서 헬프가 늦으면서 지금 실점을 하고 말았어요. 네. 베이스라인 쪽으로 몰 때는 흔히 선수들끼리 이미 약속이 되어 있는 수비잖아요. 그렇죠. 약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게 타이밍이 늦으면 실점으로 연결될 수 있는 확률이 상당히 높죠. 조 잭슨의 라인 크로스 턴오버입니다. 포스트를 밀리다 보니까 볼이 지금 외곽으로만 돌고 있거든요. 예. 이렇게 보면 이제 외곽에 적중률도 떨어지고요. 저렇게 밀려서 지금 라인을 크로스하는 상황이 지금 되고 말아요. 그렇습니다. 최근에 조금 기복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조잭슨인데요. 아이라 클락 멀리 나와 있습니다. 양동근 조잭슨의 반칙. 조잭슨 선수도 지금 양동근 선수하고 크라크 선수의 2대2 플레이에서 지금 수비가 그렇게 쉽지는 않은 모습을 볼 수 있어요. 네. 지금 스크린을 신경 쓰다 보니까 좀 반대쪽으로 뚫렸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파울이 나왔죠. 조잭슨 벌써 개인 반칙 두 개를 사용했습니다. 양동근 오른쪽 코너 전준범 안쪽으로 막혔습니다. 계속해서 공격권은 울산 모비스. 샷클락 7초 남았습니다. 사이드나 이쪽에서 특히 이제 코너 쪽에 가까운 부분에서 2대2 플레이를 할 때는 더블팀에 조심을 해야 돼요. 저기서 이제 더블팀하는 경우는 베이스라인과 가깝기 때문에 상당히 라인 크로스나 에러가 나올 확률이 많거든요. 전준범이 두 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공격 리바운드 아이라 클락. 함지훈 좌중간 열렸습니다. 뱅크샷. 결국은 지금도 이제 높이에 의해서 리바운드를 뺏겼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실점을 하는 그런 상황이 됐어요. 아이라 클라크에게 계속해서 이 공격 리바운드 또는 리바운드를 좀 허용한다면 오리온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달갑지 않을 텐데요. 상당히 경기 어렵다고 볼 수 있어요. 예. 높이가 결국은 골밑을 지배하는 상황이 많이 되고요. 골밑을 지배하는 팀이 승리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조잭슨의 슈팅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아직까지 오리온이 영예 행진을 마감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함지훈 골밑까지 들어왔다가 뒤쪽으로 나왔습니다. 우중간 배수용. 샷클락 10초. 8초 남았습니다. 전준범 아이라클락 4초, 3초, 2초 아이라클락 길었습니다. 이번에도 공격 리바운드 전준범이 잡았습니다. 좌중간 석점 길었습니다. 조대승 리바운드 앞으로 넘어섰고요. 뒤쪽에서 가로채기 양동근입니다. 앞쪽으로 한 번의 연결. 전준범 앞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2점. 그런 것은 지금 공격하고 있는 오리온 입장에서 나머지 선수들이 좀 얘기를 해줘야 되거든요. 네. 용병이라 어떤 의사소통에 문제가 있는지는 몰라도요. 얘기를 해줘야지 뒤에서 쫓아오는 선수를 지금 인지를 하고 지금 드리블을 칠 수 있는데요. 조금은 아니란 동작으로 드리블을 쳤던 조덱슨이었어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출책이 나오고 말았죠. 이승현의 야투까지 빗나가고 있습니다. 경기 초반이지만 오리온이 상당히 어렵게 경기를 풀어가고 있어요. 예. 함지훈 배수용이 돌아나와서 쐈습니다. 길었습니다. 오리온의 공격 김동욱이 달고 들어갑니다. 어렵게 득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공격 리바운드 조덱슨 코너에서 장재석 짰네요. 결국은 지금 높이에 부담을 느끼는 오리온 선수라고 볼 수 있어요. 예. 계속해서 좀 높이에 대한 부담을 느끼면서 외곽으로 밀려나오는군요.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높이가 밀리다 보니까 선수들이 의식적으로 지금 외곽 공격을 치우치고 있어요. 외곽 공격에요. 네. 함지훈 하이포트에서 내줬습니다. 양동근 샷클락 3초, 2초, 1초 전준범 던집니다. 길었습니다. 지금 오리온은 경기 초반이지만 수비에 있어서는 나름대로 좀 성공을 하고 있다고도 볼 수 있거든요. 예. 지금 외국인 용병선수 작은 선수가 뛰고 있는데 지금 잘 지금 나름대로 수비를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김동욱이 반칙을 이끌어냈습니다. 전준범의 반칙. 전준범이 뒤쪽에서 들어갈 때 반칙을 하면서 잠깐 반칙을 범했고요. 고령 오리온스가 잠깐 타임을 요청했습니다. 지금 모빌스도 어떻게 보면 공격이 썩 여의치는 않은 상황이에요. 지금 거의 6분여가 지났는데 득점이라는 건 공격이 상당히 여의치 않다고 볼 수도 있죠.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고향 오리온이 백투백 이틀 연속 경기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좀 체력적인 그런 부분이 경기 초반에 드러나는 것 같아요. 근데 저기 경기 초반도 초반이지만 이제 후반으로 갈수록 체력적인 부담이 더 느낄 수 있는 그 오리온의 입장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네. 하지만 지금 모비스의 공격도 여의치 않을 때 나름대로 경기를 풀어가는 데서 득점을 좀 올려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는 상황은 결국 이제 높이의 부담을 느끼는 오리온의 입장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해결책을 제시하고자 타임아웃을 요청한 추일승 감독이 되겠고요. 추일승 감독도 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많은 좀 전략을 준비했을 것 같아요. 나름대로 준비를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예. 뭐 경기를 치르기 전에 나름대로 연습을 하면서 자기의 장점과 단점을 체크를 하거든요. 그래서 네. 연습을 어느 정도 하고 나왔다고 볼 수 있고요. 반면에 이제 지금 작전 타임은 역시 이제 수비도 수비지만 공격에 있어서 이제 공격의 어떤 특정 루트를 찾기 위해서 지금 작전 타임을 요청하지 않았나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럼요. 공격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헤인즈가 부상을 당하면서 그만큼 조잭슨의 역할이 중요해졌었는데요. 지난 삼성과의 경기에서도 12분 53초를 출전했지만 득점은 단 2득점에 그쳤었습니다. 하지만 조잭슨 선수가요. 나름 그 2차전에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었거든요. 그러면서 예. 승리를 이끌었는데 오늘 저 출승 감독이 선발 출전시킨 이유도 거기에 있지 않나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렇군요. 제 양팀이 작전 타임을 마친 후에 다시 코트 위로 들어왔습니다. 조덱슨 아직까지 고향 오리온이 영예 행진을 마감하지 못했습니다. 조덱슨 1대1 시도합니다. 밀고 들어가면서 어렵게 플로터 실패. 지금도 그 이제 장재석 선수 2대1 피켓노를 지시하지 않았나 이렇게 보여주는데 그게 성공을 못했어요. 네. 안쪽으로 함지훈 바운드 패스 골밑 아이라클라 공을 놓쳤습니다. 다시 한번 훅샷 득점. 그리고 지금 득점도 골밑에 높이를 이용한 득점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만큼 포스트가 없을 때 상당히 외로운 그런 모습을 보이는 이제
오리온의 입장인데 네. 상당히 지금 버거워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어요. 포스트에서요. 일단 꼬인 실타래를 아직까지 풀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승현이 풀어들까요? 확인해보겠습니다. 안쪽으로 들어갑니다. 이승현 들어갔습니다. 오리온의 폼은 이승현이 어렵게 열어제쳤습니다. 네, 이승현 선수가 왼쪽을 주로 좋아하는 선수거든요. 네. 끝까지 이제 왼쪽으로 들어가는 득점을 만들어냈어요. 양동근이 돌파하면서 내줬습니다. 함지훈 반칙을 유도했습니다. 확실히 저런 부분들이 함지훈 선수의 이 센스 있는 플레이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저희 그 함지훈이 상당히 점프력이 좋은 선수는 아니거든요. 예. 하지만 센스가 워낙 좋기 때문에 경기를 역량이 잘 풀어나가고 있어요. 지금도 본인이 이제 파울을 만들어냈다고도 볼 수 있거든요. 예. 어떻게 본다면 장채섭 선수가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렇죠. 심장이 좀 더 위에 있는 장채섭 선수인데 결국 이제 센스에 파울을 당하고 말았죠. 예. 스코어 8대 2, 6점 차. 자유투 1구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자, 이 자유투도 상당히 오리온 입장에서 부담스러워요. 지금 크르카 선수가 리바운드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높이에 대한 부분을 상당히 부담스러워하는 지금 오리온의 입장이라고 얘기할 수 있거든요. 2구는 깨끗하게 성공합니다. 스코어 9대 2, 7점 차. 1쿼터 남은 시간 3분 35초입니다. 장재석 오른쪽 김동욱 스크린을 받았습니다. 하이포스 장재석 줄 곳이 마땅치 않아요. 샷클락 8초 7초 6초 조잭슨 돌파하면서 내줬습니다. 이승현의 3점 길었습니다. 리바운드 아이라크라. 지금 시간에 쫓기면서 공중 슛이 불발이 됐는데 네 아니 오늘 경기 지금 쉽지 않은 상황이에요. 계속해서 외곽 쪽으로 밀려나고 있는 고양 오리온의 공격입니다. 띄워줍니다. 아이라트라 양동근의 합작품. 네, 지금 순간적으로 미스매치가 됐거든요. 양동근 선수의 코너에서 볼을 잡았을 때 이제 장재석 선수가 순간적으로 수비를 따라가면서 순간적인 미스매치가 됐어요. 그걸 이제 놓치지 않고 양동근 선수의 어시스트에 의해서 득점과 연결이 됐죠. 네. 어렵게 경기를 풀어가고 있는 오리온 반대편 이번에도 걸렸습니다. 가로채기 성공. 아웃넘버 상황에서 뒤쪽으로 내줍니다. 아이라크가 터치아웃이 선언됐습니다. 조재춘 선수의 그 탄력도 만만치 않네요. 신장은 작지만요. 네. 아이라크가 돌파했지만 조잭슨이 폭발적인 탄력으로 공을 막아냈고요. 계속해서 모비스의 공격. 함지훈 내줬습니다. 아이라클락 레이업 들어갑니다. 지금 모비스의 그 득점을 보게 되면 거의 다 이제 크라크 선수가 올려주고 있거든요. 네. 결국은 이제 크라크 선수 다득점을 한다기보다는 결국은 크라크 선수의 높이를 이용한 좀 다득점이라고 좀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렇군요. 스코어 13대 2. 조잭슨 장차사 거쳐서 이승현. 이승현이 쐈습니다. 들어갑니다. 외곽 슛이 좋은 그 이승현 선수인데 프로에 와서 저 외곽 슛의 능력이 더 좋아진 것처럼 보여요. 네. 오늘 고양 오리온의 4득점 이승현이 담당하고 있고요. 양동근이 응수하려 했지만 실패했습니다. 조잭슨 이번에도 이승현 빨려듭니다. 이승현 선수가 드라이빙을 즐겨 하는 선수는 아니거든요. 네. 저 선수의 장점은 역시 포스트에서의 어떤 힘 그리고 이제 슈팅 능력인데 그렇다고 볼 때는 좀 바짝 수비를 하면서 상대의 슛 찬스를 내주지만 않은 그런 수비를 해야 될 그런 상황이에요. 밤에서 함지훈 뒤쪽으로 전준범이 뒷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아, 지금 함지훈 선수의 패스도 멋있었고요. 그 틈을 이용해서 뛰어들어가는 전준범 선수의 움직임도 상당히 좋았습니다. 확실히 저런 공격이 모비스의 스타일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저런 이제 어시스트가 많이 났던 선수들이 역시 많이 움직이는 농구를 하거든요. 네. 샷클락 8초, 7초. 김동욱 바운드 패스. 이번에도 이승현입니다. 스피드 무브 펌프에이크 속지 않았습니다. 2초, 1초. 샷클락 바이올레이션에 걸렸습니다. 지금도 이승현 선수가 왼쪽 돌파가 지금 여의치 않다 보니까 결국은 이제 빼고 말았는데 네. 지금 포스트에서의 어떤 높이가 있는 선수가 한 명 있다고 볼 때는 상당히 오리온스의 공격이
유기적으로 지금보다는 더 잘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질 수는 있습니다. 그렇군요. 커스퍼트 빅터가 들어왔고요. 고향 오리온스는 문태종이 들어왔습니다. 정재용 선수도 투입됐습니다. 확실히 많은 선수들을 바꾸면서 분위기 반전을 노리고 있는 추일승 감독입니다. 분위기 반전과 역시 체력적인 부담을 좀 덜고자 하는 그런 교체라고 볼 수 있죠. 네. 좌중간 양동근, 배수용 다시 한번 양동근이 받았습니다. 약간 어렵게 패스했는데요. 샷클락 4초, 3초 걸렸습니다. 2초 턴오버. 지금 공격은 지금 모비스가요 상당히 볼 쪽에 선수들이 몰리면서 지금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지금 없는 그런 움직임을 가지고 있거든요. 예. 전체적인 코트의 밸런스를 맞추면서 공격을 좀 해주는 것이 일대를 하기 상당히 용이합니다. 제스퍼 존슨이 들어왔습니다. 빅토와의 맞대결. 저 선수는 그쵸. 반패스 이승현 레이업 들어갑니다. 자, 저 선수가 골을 잡을 수 있는 도움보다는 나머지 선수들의 움직임에 대해서 좀 집중적인 수비를 할 필요가 있겠어요. 네. 제스퍼 존슨이 공격을 하나 풀어줬고요. 1쿼터 남은 시간 6초. 아, 시간이 5초. 너무 많이 가고 있죠. 양동근이 넘겨받았습니다. 이때 반칙. 남은 시간 3.8초입니다. 이제는 좀 패턴 플레이를 하나 지시하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여주는 시간대죠. 예. 지금 3.8초가 남았습니다. 약속한 플레이가 나와야 되겠어요. 흔히 팀들마다 3.8초 남았을 때 사용하는 그런 약속된 플레이가 다 있잖아요. 있습니다. 보통 뭐 3초 남았을 때, 1초 남았을 때 뭐 여러 가지 상황을 만들어 놓고 지금 평상시에 약속된 패턴 준비를 많이 하거든요. 예. 뒷반칙으로 인한 신반칙이었으면 지금 3.8초 남은 오리온스의 공격으로 이어질 확률이 좀 높은 상황인데 네. 저런 것도 이제 준비를 각 팀에서 하거든요. 3.8초 남았을 때 이제 아웃볼에서 공격으로 넘어가는 그런 패턴도 준비를 하고 있는 그 프로팀인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1구 깨끗합니다. 남은 시간 3.8초 2구 들어갑니다. 양동근이 벤치로 들어가면서 휴식을 취하고 있고요. 최근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김수찬이 들어왔습니다. 남은 시간 2초 제스퍼 존슨 1초 어렵게 쏩니다.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네, 지금 결국은 마지막에 제스퍼 존슨이 던져봤네요. 네. 울산 모비스 대 고양 오리온의 3라운드 맞대결 1쿼터 17대 9로 종료됐습니다.